요구르트 병 요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잡은 거 얼떨결에 지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내 걸 털고 갔는데 요구르트 병에서 이 사람들 지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금명신당의 자비보살입니다. 12년째 신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사건이 컸던 사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신을 모시고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손님 이제 다 끝나놓고 나가는 참이었는데 그때 제가 애동 때 생계형 보살이었어요. 오늘 하루 손님 봐서 뒷날 생활하고 오늘 하루 손님 봐서 뒷날 공과금 맞춰놓을 정도의 생계형 보살이었는데 그때 제 전재산이 부끄럽지만 27만 원 있었어요. 차 할부값대로 가는 길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힘들게 시작했답니다. 예. 어떤 고상하게 생긴 진짜 뭐 귀티가 절절 흐르는 아주머님이 소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의아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주머님이 이제 한번 저희 집을 훑어보시더니만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또 아줌마 또 와. 그러더니만 갑자기 점을 잘 봐달래. 아주 이 사람은 사모님이고 건물도 몇 채 있고 이렇다면서 가 23살이고 모르니까 아 그러세요. 예. 근데 법당에 들어가서 점을 봐야 되는데 자꾸 돼요. 거실에서 점을 보는 거예요. 거실에서 점이 반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자꾸만 들어가서 보래. 법당에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가방을 정신이 없으니까 가방을 거실에 두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나와보니까 가방에 지갑 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내 전재산이 털렸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찰 아저씨도 웃어 무슨 점집에서 도둑 맞았냐고 부끄럽고 쪽팔리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특징이 서울에서부터 절도와 사기를 하고 내려오신 분인데 경찰들도 이제 좀 의아했던 게 이분들이 이렇게 작은 건수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27만 원에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전재산 그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그것만 털린 거야. 털렸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증거를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 당시 수백 명이 됐고 피의자를 갖다가 그거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갓 신받았겠다, 손님이겠다, 얼마나 또 제가 싹싹하게 돼 있겠어요. 뭐 드릴까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안 드신대. 박카스가 있대. 박카스 한잔 드릴까요? 안 드신대. 아무것도 안 드신대. 난 뭘 드리고 싶어서 한잔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서 요구르트 뜯어서 직접 손에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요구르트 병 요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잡은 거 얼떨결에 쥐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내 걸 털고 갔는데 요구르트 병에서 이 사람들이 지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의자를 특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 경찰서들이 이제 공조수사를 하자 우리 쪽에도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다 경기도에서부터 차차차 치고 내려왔던 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 때문에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하시고 저보고 이제 한번 대질신문 하시라고 그래서 저 대질신문 할 것도 없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27만 원 안 받아도 된다고 이랬더니만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된대요. 범죄자가 맞는지 그때 그분이 맞는지 맞는 거야 들어가니까 그 내가 아줌마 잘 살았었어요 잘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조사 잘 받으시 조심해서 가시라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나요. 결국엔 용 때문에? 요구르트 병 때문에 잡힌 거죠. 그때 저의 싹싹함이 많은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된 거죠.